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 서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에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 낮에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일부 동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겠으나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다가 내일은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